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더 K9 3.8 GDI 플래티넘 1 모델입니다. 2018년 5월에 등록된 2019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84,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하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볼게요. 본넷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범퍼 쪽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방 센서 레이더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0으로 네, 6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도 보겠습니다. 도어 쪽 살펴봤을 때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뒤쪽 휠도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70으로 5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뒤에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2열 뒤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봤을 때 네, 보조석 측면도 네,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열, 2열 보시면 네, 베이지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84,382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뒤편에 패드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LDWS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내려와서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내려와서 쭉 보시면은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고 오토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로 가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2열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보조석 측면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컵홀더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고 에어컨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도 작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쪽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봤을 때 누이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시 유격이 잘 없습니다. 반대편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시 유격이 잘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차량은요, 기아 더 K9 3.8 GTI 플래티넘 1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량 살펴봤을 때 컨디션 좋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